달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모찬이고요. 1460년 달걀죽, 계란죽, 게자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임신 중학 신복통 역치임신 절퇴동안 동불안 혹단요통 혹대전창심 혹하열불지 계자신생임해 파착배중 이남이 분화여족 돈복 번역문 임신부가 나쁜 기운에 감촉되어 가슴과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또한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유산기미가 있는 것과 혹은 요통만 있거나 혹은 태아가 움직일 때에 통증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혹은 자궁 출혈이 그치지 않는 것을 하려면 갓 낳은 계란 두 개를 그릇에 깨뜨리고 찹쌀가루를 넣고 죽같이 저어서 한꺼번에 다 먹는다. 조리법. 달걀 두 개를 찹쌀가루를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두 번째고요. 치소. 아하리불지, 수약, 계자일매, 미일합, 자미작죽, 임수, 파괴자화사, 자상화, 숙식지. 번역은 소아의 설사와 이질이 그치지 않아 몸이 여의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려면 달걀 한 개, 쌀한 옻을 준비한다. 쌀을 삶아 죽을 만들 때 익으려 할때 계란을 깨뜨려 놓고 잘 섞은 다음 익으면 먹는다. 조리법. 쌀 1옻을 삶아 죽을 만든다. 2. 달걀 한 개를 깨뜨려 섞는다. 입니다.